맛있겠다, 나름. 아, 다 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직접 만들어요.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예쁘게만. 김치 맛있어야 될 텐데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. 저희 처음이니까 잘 몰라요. 이게 세계적인 김치가 될 것 같은데. 맛있다는 얘기예요? 세계적인 김치 맛이 정말로? 정말로? 정말이에요. 이게 처음 먹을 때는 약간 신비로웠어. 정말. 근데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. 맛있다고 안 그러고 많이 신비한데.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우연히. 시상식에서. 아. 우리 문자하는 사이였어요. 네, 맞아요. 네, 제가 자주 못 만났어요. 네. 또 저 되게 가식적으로 문자 이렇게 하세요. 마주칠 때마다 너무 환하게 웃어주면서 반겨서 제 마음을 녹였어요. 지나가다 저한테도 그렇게 인사를 환하게 해주는 거예요. 전 처음에 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아까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아빠 지금 왔어. 결혼식? 결혼 한 지 얼마 됐냐고. 한 지 얼마 됐냐고 궁금해. 아 궁금해. 아 꽤 됐어요. 몰라? 근데 어저께 한 거 같아, 기분이. 어저께 한 거. 진짜로. 항상. 어저께 한 거 같아, 항상. 그럼 기념일 그런 때는 기념일, 생각하세요? 기념일이 필요 없어요. 매일이죠? 매일은 아니고, 매일은 아니고. 매일 아니에요? 생일. 생일 챙겨주는데 어때요? 기념일 아세요? 있어요? 유아인일. 와우. 괜히 물어봐. 어떤 거 질문 주셨어요? 항상 깜짝 파티 열어줘요. 아, 항상. 아, 항상. 그럼 깜짝 파티 해주시면은 오세요? 이분한테 중요하죠. 안 울어요. 안 울어요? 찍어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몇 년마다 연기해야 되죠. 오 마이 갓! 근데 저도 맨날 이벤트 해줬는데 가장 좋았던 이벤트는 뭐예요? 다 좋았어요. 거짓말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. 계속 하면 되게 오해할 수 있어요. 그래요? 엄마, 아빠랑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그래. 밖에 비 온대, 청빙랑. 가자 아빠. 가자 아빠. 엄마가 안 해주니까. 누구랑 됐어? 좋아. 다른가 봐. 왔다 갔다 해요. 아플 때는 저를 더 좋고요. 네. 근데 거의 아빠 놀 때는. 아들들은 이렇게 아빠를 또 찾더라고요. 같이 잘 놀아주니까. 보여드릴게요. 오. 오. 네 살이? 진짜 세다. 커서 복싱해도 될 것 같은데? 커서 복싱해도 될 것 같은데?